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이 따르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, 저희들은 이제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함을 무릅쓰고, 이거는 꼭 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까지 이렇게 지방도시에 또 손님도 계속 없습니다. 손님도 많은 편인데 출퇴근 시간에나 겨우 이제 손님이 조금 어느 정도 맞춰지는 이런 상황인데, 자가용 카풀제도를 이용해서 합승으로 이렇게 그 영업을 허용해 준다는 자체가 너무도 황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불만한 그런 상황입니다. 택시가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도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시고 계시는데, 일단 저희가 최대한 아이가 그 버스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이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벽지 오지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또 희망택시가 운행하고 있는데, 그 벽지 오지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희망택시만큼은 반드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